5라운드 4경기입니다. 이제 대국 시작이 된 지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. 네, 일단 흙도 120개 연결이 된다면 지금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을 붙이고 치받은 다음에 끊어가는 선택을 할 겁니다. 네. 네, 여기서 흙이 득을 봐야 돼요. 득을 보지 못한다면은 집으로는 100이 앞서 있습니다. 단수 치고 쭉 뚫으면 하변 백이 너무 다칠까요? 일단 이수가 되면은 가장 좋은데요. 저도 지금 이수 있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이 백돌은 살 수 있어요. 치중 가고 젖히더라도 끊는 순간 흙이 연결이 잘 안 되죠. 하변의 백돌은 살았는데 이쪽 부근이 끊으면 붙여서 이쪽 부근도 연결이 될 것 같네요. 그러니까 흙이 못 끊는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죠. 그렇다면은 빠질 데가 없는데요. 밀어두고 받을 때 입구자를 두면 일단은 이곳에서는 수가 안 나고 중앙 쪽에 백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. 중앙 쪽에 백돌이 잘 끊기지가 않는다면은 네. 이 백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전체를 공격해야 한다면 당장 우변 가야 되는데 뭐 어디라도 백한집 만들기에는 어렵지 않겠죠.